침구요, 수목원. 수목원 워킹 같은 경우는 주말보다 이렇게 한적한 평일날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됐다 크네. 이 아침고요 수목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 수목들이 아유 우람우람하네. 엄청 크고 그냥 야 아담하고 크고 테마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목은 초입에 보면 현수교 구름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참 예뻐요. 어디 시골에 온 듯한 느낌. 아. 이 보니까 추천 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을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편으로 꺾이면 추천 코스가 있는데 잘 모르면 추천 코스를 따라가도 될 것 같고요. 아침고요 수목원 안에는 이렇게 작은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따라서 이 정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꽃가꽃이 참 예쁘게 되어 있네요. 아침에만 느낄 수 있는 이 감흥, 이 국화꽃에 이 물방울 보여요? 물방울. 이 물방울이 아주 상큼하고 싱그럽다. 아, 이뻐 예뻐. 이야, 이 식물은 안에 이렇게 계곡이 흘러서 아주 예쁘네. 아, 이 길 경치 봐요. 와, 끝내주네 진짜. 이게 아침고요 수목원은 제가 보니까 도시락까지 와서 하루 내 놀다가 가도 되겠네. 아, 군데군데 예쁜 경치가 많아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아마 날 저물면 집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저곳에도 좀 한번 앉아서 앉아보고 싶기도 하고. 와, 소나무를 타고 가는 담쟁이 넝쿨. 와, 어마무시하네. 꽃길이다. 여기가 야생화 정원 와일드 플라워 가든. 이쁘죠. 10월 들국화가 만개한 이 시점 바로 이곳. 하, 진짜 예쁘죠. 이야, 끝내준다. 정말 이런 풍경을 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야, 단어가 예쁘다, 좋다, 와, 뭐 그런 단어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 와, 야, 이쁘네. 이게 수목원의 특징이 잘 정돈된 곳과 정돈하지 않은 자연미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섞어 놓은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곳 하나, 야생화 정원. 아, 좋아요. 사실 수목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아름답죠. 풍경이 먼 산 풍경, 가까운 꽃 풍경, 아담하게 이렇게 길을 구비구비 적절하게 낸 것들,
그리고 꽃 속에 또 다른 꽃들,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의 능력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 각처에 널려있는 이런 자연의 이 소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행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만약에 동물을 태어났더라면 아유, 이야, 이게 이쁘네. 아, 여기는 아직까지 수국 꽃이 핀 게 있다. 야, 영상에 담기는 풍경이 정말 예쁘다. 세상은 땅바닥에서 보면 더 예쁘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보면 더 예쁘답니다. 새들이 저 열매를 따먹어요. 예쁘네. 아침 고요 산책길이 있는데요. 산책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침 고요 수목원 산책길은 아래 아침 고요 수목원 정원들을 좌측에 끼고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가을 풍경이 참 예뻐요. 참 고요하다. 이 산책길을 들었으면 아쉬운 게 아래에 있는 그 수목원 가던 정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스킵을 해버려요. 아, 이게 좀 아쉽네. 수목원 끝지점에 이제 한국 정원이 있는데, 기와집이 있고 그 건너편에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그 풍경도 좋다고 하네요. 아침 햇살이 비쳐서 또 예쁘네. 아침에 눈 보고 깜짝 놀랐겠지? 그 우리나라의 정원은 실제로 집안의 정원을 꾸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문밖에만 나가면 다 모든 게 다 자기 정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감집 옆에는 초가집이 하나 있고, 이 정도면 정성집 아니야 이거? 이야, 어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느낌인데. 이야, 저기에다가 한상 차려놓고 그냥 오 있었으면 끝내줬겠다. 한옥 집에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풍경을 바라보는데, 풍경하고 한옥의 이 건물 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예뻐요. 한국 정원을 바로 나서면 바로 앞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는 수련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이야, 수목원의 정말 핫플레이스 같아요. 아, 이야. 한국 정원 앞에 있는 연못의 풍경이, 그리고 저 끝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서화연이라고 하는데요. 서화연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바로 폰드 가든.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때 이런 형식의 연못 정원들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네요. 참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더 안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편에 또 뭔가 그 서양틱한 이 나무가 낙상홍이라고 그래요. 와, 예쁘다. 풍경 보게나. 풍경이 깨끗하다. 야, 진짜 그림 속의 집 같다, 야. 여기가 코테이지 가든, 오두막 정원이라고 하는데, 영국식 정원의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랍니다. 아까 번에 한국 정원과 이 영국 정원의 차이, 묘하게 영국 정원은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한국 정원은 정말 아기자기하게 자연 속 그대로 인위적인 이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영국식 정원은 뭐 이렇게 깔끔하면서 예쁜데도 뭔가 인위적으로 꾸며난 듯한, 그러면서도 뭐 자연과의 이 조화에 대한 느낌들이 살려져 있긴 한데요.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가 그 하경 정원, 메인 정원이라고 하네요. 메인 오브저베이션 가든. 메인 정원의 풍경은 이 전망대에 올라서면 수목원의 풍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야, 수목원의 풍경이 이 렌즈를 통해서 보니 이게 레인보우 같아요. 네. 물감을 그냥 풀어놓은 듯한 느낌?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참 예쁘네.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이렇게 꽂히는 데는 잘. 아, 저 예뻐. 수목원에 지금 국화 축제 때문인지 국화를 많이 이제 갖다 놨네요. 메인 정원을 중심으로 이 각각의 전망대를 뒀어요. 저 건너편 전망대, 또 저기도 전망대 하나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도 아침고요 전망대.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듯이 색감이 아주 그냥 너무 예뻐. 참 예뻐. 나무가 정말 멋지네. 천년향 향나무. 참 아름다워요. 참 가을 풍경답다. 수목원의 그 메인 광장을 지나면 오른쪽 편 계곡 쪽으로 아침봄 빵집이 있어요. 빵집에서 빵을 사고, 그리고 여기에서 빵을 먹으면 이쁘겠죠? 이야, 빵 냄새 좋아요. 오호. 여기에 라떼도 파네요. 그래서 라떼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경도 진짜 예뻐요. 끝내줍니다. 허허, 이거 아침봄 빵집에서 커피 한잔 먹고 나왔더니만 가을이 와버렸네요. 단풍이 그냥 다 들어버렸어. 커피 한잔 먹었는데. 야, 여기가 드라이 가든이라는데, 야, 이쁘다.
아쉽게도 수목원의 풍경들을 더 많이 담고 싶었는데 이제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수목원의 영상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갑니다. 이번 주말 시간 되시면 아침고요 수목원에 꼭 오시고, 추천하는 여행 방법은 평일날 이곳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여행발자국 동행 송팔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